취재진들이 지금 막 몰리는데. 예, 예. 수사 중이고요. 어? 이거를 지금 공개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억지입니다. 검찰에서 다 받고 이게 만약에 시세 조정의 공범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벌써 기소했습니다. 경선 때 아마 기소했을 것입니다. 어?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이 안 된 거를 이 수년 동안의 이 계좌 거래 내용을 전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여론에 이 또 여론화를 시켜가지고 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특수부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나왔으면은 이제는 결정을 내려줘야지 아직도 뭐가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그 저 제 처가 하던 그 저 전시 그 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벌써 CEO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종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찾아가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는 바람에 처리를 안 하고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또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예. 저는 이거는 명백히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.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려고. 야,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교에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. 뭐, 동국당이 어쩌다고요? 이비케가 어쩌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